안녕하세요. 포마사프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극한 관련 문제 풀어 가도록 합시다. A10의 N번이에요. 자, N번 봤던 N번은 이것도 뭐 꼴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한번 쳐다볼까 일단요. X가 무한대로 갈때 문제 있는 거 그대로 X 곱하기 다음에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어서요. 한번 넣어보면 지금 이런 상태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얘는요, 이게 몰라 빼기 몰라인데, 이거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0꼴, 이런 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충분히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잘 봐요. 주목해라. 여기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얘를 봤더니요, 이놈이 어때, 지금요? 얘만 봐봐. 몰라 빼기 몰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근데, 어떤 상태야? 최악이잖아. 최악. 맞냐? 최악이죠? 동급에 무한대. 최악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마음에 정말 안 드는 거지. 이쪽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겠어.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는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한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 최악의 상태를 탈피하기 위하여, 그래서 분자의 유리화가 필요한 시점. 그래서 요놈만 분자의 유리화를 시행합니다. 시행하면 다음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앞에 있는 x는 냅두시고요. 자, 분자의 유리화. 뭐가 필요하지? 혹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니?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 이런 게 필요하죠. 그쵸? 됐어요. 분자에 곱해주면요. 제곱, 제곱, xj, xj 날라가고요. 4만 남아요. x에다 곱해줄까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다시 한번 봐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번에 무한대 꼴이고. 아, 됐네요. 이제 1차, 1차, 1차. 너는 찌찌 죽을 거고. 그죠? 루트 1, 루트 1, 2분의, 루트 1 더하기 1, 2분의 4, 2분의 4,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까 있던 이 상태, 요게 최악이니까 요것만 유리화시킨 다음에 다시 정리해놓고 쳐다보자. 마음에 안 드니까 이 형태가. 자, 그런 문제가 A10의 N번에 1번이면 나와있네. 그쵸? 자, A10의 N번, 1번. 다시 가도록 하자, 1번. 자, 1번은 다음과 같아요. 1번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X 곱하기 또다시 루트에 X의 제곱 다음에 플러스 얼마 11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에 x의 제곱 얼마야? 플러스 3이 있는데 봤더니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발산. 근데 곱하기,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요. 지금 이게 최악이죠. 왜 최악이야? 몰라 빼기 몰라인데 레벨도 같아요. 얘가 지금 최악에 빠져 있다. 그쵸? 동급에 몰라 빼기 몰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최악이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자의 유리화가 필요해. 왜? b의 형태로 만들어주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다시 한번 쳐다보려고. 저건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겠으니까, 형태 자체가. 따라서요, 분자의 유리화, 시험 다음과 같으면요,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11. 다음에 플러스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게 필요하죠. 분자 곱해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x, x 날라고 11 빼기 3, 8만 남잖아. x에다 곱해줄까?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보는 거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면 무한대 꼴. 얘는 1차, 1차 분자도 1차. 됐죠? 1차 여기까지 쓰자. 1차, 됐죠? 따라서 찌찌 죽어 죽어 루트 1 루트 1 2분의 8 얼마입니까? 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하나만 더 해보자. 2번 같은 문제인데 2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이때 루트 x 형태 같죠? 그 다음에 루트 2 얼마입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가 있어서 한번 어디로 가나 쳐다봤더니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근데 또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요. 2분의 1 차에 동급에 몰라 빼기 몰라. 최악이다. 그쵸? 요 놈을 b의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저 형태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초 모르는 최악의 형태니까 그러니까 분자의 유리화를 통해서 이렇게 b의 형태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이거 곱했다고 쳐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x 날라로 1만 남잖아. 그러니까 루트 x 저기 있는 거 곱해 놓으면은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눈에 보이도록 정리가 되잖아.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봐. 이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요. 레벨은 x에 관한 2분의 1차, 2분의 1차, 2분의 1차. 너는 죽어. 루트 1, 루트 1, 2분의 루트 1, 2분의 1, 2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달러. 자, 그래서 자 어떤 때 우리 이렇게 유리화 시키는 겁니까? 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동급이야.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사실은 얘는 일단 냅두고, 모르겠는 놈.
모르겠는 놈 먼저 우리가 아는 형태 B의 형태로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나 무한대분의 어떤 분자 형태로 바꾸기 위하여 뭐야? 분자의 유리화를 시행한다. 이해 갔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